맛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녕하세요. 리뷰해볼 제품은 이제 유니온테크라는 업체에서 나온 쇼미더 김치라는 제품인데요. 두 종류를 준비해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을 그냥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음식에 곁들여서 위에서 뿌려 먹거나 아니면 뭐 섞어 먹거나 하는 그런 시즈닝의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에 이 김치 시즈닝을 곁들여서 얼마나 더 새로운 맛이 나는지, 얼마나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치 시즈닝은 뭐냐면 실제로 김치를 되게 상온 진공 건조를 시켜가지고 가루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가루를 물에 넣기만 하면 되게 이게 뭐라 그러지? 김치 속이라 그러죠. 김치 보면 김치 양념들 약간 이런 걸로 복원이 된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이 시즈닝으로 깍두기 같은 것도 담글 수 있고요. 또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배추만 있으면. 색깔이 보시면 달라요.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 빨간색인데 이제 빨간색은 쇼미더 김치 플러스, 이제 이 검은색은 그냥 쇼미더 김치예요. 쇼미더 김치 플러스에는 뭐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쇼미더 김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발효 효모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제 뭐 바로 효모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효모적인 효모가 좋겠죠, 몸에? 그렇죠. 네, 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먹어보시죠. 피디님이 너무 잘 끓여주셔가지고 맛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한번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느껴야 돼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짜파게티 맛입니다. 오케이. 일반적인 전형적인 짜파게티 맛이죠? 시즈닝 바로 뿌려서. 되게 짜장면에 이렇게 뿌려 먹어서 되게 맛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김치 중에 그 젓갈 냄새 있죠? 그게 바로 올라오네요. 굳이 이거 김치랑 먹을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 먹으면 많이 다른 계획으로. 음식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향이 되게 진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대박. 진짜 진한 먹은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자취생분들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시켜서 먹을 건데 진짜 기대된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MSG가 무첨가예요. 너무 맛있는데? 국산 원물이 100%가 들어가 있어요. 유산균도 유산균이 몇 마리? 250억 마리. 250억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피디님이 짜파게티를 맛있게 잘 끓이지 못했어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잘 끓이지 못했는데 그냥 커버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폭립 바베큐입니다. 폭립 바베큐와 이제 김치 시즈닝이 얼마나 잘 어울릴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기 절단을 마친 스피드입니다.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노시잖아. 아, 감사합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냥 한번 먹어보고. 오케이. 왜 시즈닝을 한번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새콤함이 추가되니까 훨씬 맛있어요. 이거 진짜 약간 치트키인데요? 어디다 넣어도 맛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시즈닝 지금 가득 뿌렸거든, 한쪽면에. 와. 이번에 좀 많이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냥 아낌없이 뿌려서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는데요? 와. 원래는 약간 매콤 달달한 소스인데 이제 김치 시즈닝이 들어가니까 약간 새콤한 맛이 나면서 감칠맛. 네, 감칠맛이 나요. 엄청 진짜 맛있어요. 성공률이 왕래 올라가요. 이것만 뿌려도 시즈닝 왕창 뿌려서. 건강한 시즈닝이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좀 자극적이고 몸에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있는데 많이 뿌려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저는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 뭐 자취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님들도 되게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조금 어색할 때 뿌려주면 끝. 사실 뭐 한식의 기준에서는 안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맞아. 그냥 모든 요리에 다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음식은 등갈비. 세 번째 음식으로 고고! 고고! 자, 저희가 세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치밥 준비해봤어요. 치밥에다가 한번 김치 시즈닝 뿌려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우선은 먼저 그냥 한번 먹어보고. 네. 안에 치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치킨집. 근데 치킨 많이 난다. 오케이. 바로 시즈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지금 치즈 때문에 살짝 느끼한 감이 있어요. 이 느끼한 감을 이 시즈닝으로 한번 잡아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플러스랑 그냥 시즈닝 한번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플러스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려드리겠습니다. 얼마큼 뿌려드려요? 그냥 가득 뿌려주시죠. 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냥 쇼미더김치 기본을 한번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른 음식이랑 먹어보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미더김치가 조금 더 맛있었어요. 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스탠다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새콤달콤하잖아요. 네, 조금 더 새콤달콤하고 조금 더 간이 돼 있는 것 같은? 나는 치밥 리뷰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음식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너무 많이 바로 그냥 손으로 먹어보면 될 것 같아요. 치킨은 국내 치킨을 먹었어요. 되게 확실하게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전 가슴살을 먹었습니다. 한번 바로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묘약이다 묘약. 이게 MSG가 제로라는 게 진짜 신기해. 말이 안 돼요. 미쳤어요. 퍼포살도 이렇게 포인 한 번에 맛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 맛있는데? 살 찌겠는데요? 이거 먹다가? 가득 뿌려서. 가득 뿌렸죠? 진짜 맛있다. 이렇게 구운 치킨을 시켰지만 만약에 이제 후라이드 치킨을 시키시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이거대로 맛있고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대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디 뿌려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 해서 저희가 양식을 하나 준비했죠. 그렇죠. 바로 이제 다섯 번째 음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피자예요. 피자 과연 이건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파마산 치즈를 되게 많이 뿌려 먹는데 저도 느끼한 거 먹어요. 갈릭. 네. 여기다가 이제 김치 시즈닝이 가면 어떤 맛이 날까? 일단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네. 소불고기랑 감자가 들어간 정말로 기본적인 피자예요. 근데 이거를 간단히 먹어보니까 이거 뿌려서 먹었을 때 나는 좀 별로일 것 같아. 먹기 전은? 저는 오히려 이거를 먹으니까 이걸 빨리 뿌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네. 과연? 피자 맞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쌀쌀? 쌀쌀쌀 먹읍시다. 짠! 짠. 어? 아, 아 있다. 아, 아. 아. 맛있다. 약간 피자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칠리 소스인 것 같은 착각이 잠시 들어요. 진짜? 진짜 뭐지? 약간 칠리 소스인가 싶은데 이제 김치인 거지. 아니 또 못 믿기는 게 MSG 무첨가예요. 이게 어떻게 MSG가 없지? 한 번 더 뿌려서. 진짜 맛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유니온테크에서 나온 김치 쇼미더 김치 시즈닝 두 가지 종류 리뷰해봤는데요. 정말 저희가 강추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꼭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